나방파리와 그리마가 등장합니다.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저도 나방파리 잘 못 보겠는데요.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 뒤로 가기 추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대표 쩔템입니다. 모기새끼 잡으러 왔다가 나방파리가 너무 많아서 나방파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다 잡아볼게요. 겁나 많죠? 어우씨. 자, 우리 나방파리의 유충, 모기유충보다 더 강력합니다. 입구정물에서 살아났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모기유충은 저기서 못 살아요. 딱히 사람을 물거나 하진 않는데 어쨌든 해충이죠?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네, 다 잡았는데 어디서 자꾸 스멀스멀 기어나옵니다. 밑에 꾸정물에서 유충이 계속 우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걸 퍼내야 되나? 다음에 또 잡아야겠어요. 네, 체감상 한 3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넘게 잡았나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아놓고 나니까 분진가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너무 많이 잡아서 처치하기도 좀 곤란하네요. 일단 그리마씨와 합방을 한 후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마씨가 좋아하려나요? 네, 그리마씨를 모셔왔습니다. 오늘 나방파리와 합방을 진행할텐데요. 우리 그리마씨가 어떤 파워를 보여줄지 참 궁금하네요. 화이팅 하시고요. 자, 나방파리, 제가 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요. 오래 두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빨리 우리 그리마씨와 합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대1입니다 우리 그리마씨는 나방파리 300마리를 어떻게 처치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우리 그리마씨 조금 얼어있는 것 같은데요. 쪽수에 쫄았나? 아, 네, 도망갔는데요. 자, 이것으로 우리 그리마씨는 생각을 하는 곤충으로 밝혀졌답니다. 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나방파리 한 마리 사냥할지. 설렁설렁 움직이는데요. 아니, 곱둥이도 잡아먹으면서 나방파리 한 마리 잡지를 않네요. 역시 쪽수에 밀렸나 봅니다. 자, 또 움직입니다.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저거 놀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리마씨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방파리 쪽수에 밀렸습니다. 또 짝짓기 하는 걸 봤는데요. 모기도 그렇고 나방파리도 그렇고 위기의 순간에 뭔가를 하고 싶나 봅니다. 옆에 있는 나방파리들이 부러운가 보네요. 뭐 저는 아니에요. 네, 나방파리 하던 거 계속 잘 하시고요. 우리 그리마씨는 보내줘야겠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자, 조금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그리마씨가 뒤집어졌는데요. 차이를 보니까 왼쪽 통과 오른쪽 통에 차이가 있죠. 오른쪽 통에 분진가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마씨가 조금 힘들어하고요. 빨리 보내줘야겠습니다. 나방파리에 어떤 독성이 있는 분진가루인가 보네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마씨와 나방파리를 분리했습니다. 다행히 잘 살아있고요, 우리 그리마씨. 나방파리는 여기 있어요.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우리 그리마씨 빨리 안녕히 가시고요. 반갑습니다. 가. 아, 이 나방파리는 밝겠습니다. 그리마씨가 돌아왔네요. 반갑습니다. 자, 모기 잡으러 갔다가 나방파리만 오지게 잡고 왔는데요. 나방파리도 우리가 해충으로 분리하고 있죠. 일단 다 끝내드렸고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이거 키워야 되나?